언제든 오, 어디다. 오 마이 갓. 여기가 아니고, 대충 여기서 잘라야 되나? 재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어요. 재생하고 있는 거예요. 재생. 여기 어디야? 어디야? 여기.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예, 안녕. 아, 이거 1.2배한 거구나,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 컨그레츄레이션이 보이니까 이쯤 가야 되나? 아니다. 아니다. 1.2배 한번한 것까진 하자. 그냥 한번한 것까진 하자. 한번한 것까진 하자. 그래. 한번한 것까진. 1.2배네. 지금 봤는데 1.2배 맞구나, 이게. 여기 어딜까요? 예, 안녕. 아, 예. 30분 만에 깼어. 깼어. 소리 제가 끄는 건가요? 아니면, 아, 잘린 거구나. 아니, 렉 먹었구나. 됐다. 아, 나 요, 나오는 건 자르자. 아, 일시정지. 일시정지 된 거야? 어우, 나또 응답 없음이야. 오 마이 갓. 오케이. 확대해보자. 확대해서 정확히 이제 어디서 잘라야 될지 좀 결정을 해야 돼. 제가 보이는 게 제대로 된 장면인지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눌렀는데 이거 지금 렉이 먹은 건지 아니면. 됐다, 됐다. 예. 이게 현실이에요. 편집하는 게 제가. 뭐, 이렇게 심했던 적은 오늘이 좀 처음인 것 같긴 한데, 뭐, 아닐 수도 있고. 오 마이 갓. 예. 뭐 이래요. 아무래도 이번, 지금 이 영상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집하고 있는 거 말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거는, 아, 편집 안할것 깼어. 같아요. 예, 본 깼어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예, 아무도 없네. 본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니, 근데 시청자도 나오는 거는. 아니다. 본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아니면. 아, 깼어! 하는 거. 그거까지만. 자를까? 아니,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어딜 보고 있는지. 오 마이 갓.
본 사람 아무도. 예, 여기 뭐한 프레임씩 가는 거는 괜찮아요. 한 프레임씩 이동하는 건 괜찮아요. 방향키로 이제 한 프레임씩 하는 거는. 근데 새끼겠어. 마우스 커서 보이기 직전에 I 눌러가지고 됐다. 딜리트 삭제. 솔직히 이번 영상은 아니 오늘 좀 오늘따라 뭔가 조금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영상 화질이나 뭐 그런 게좀 좋아서 아니 딱히 좋은 건 아닌데 제가 화질 면에서 720p라 어디야 여긴 그 마지막 실패한 거랑 아니 그러니까 깨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패했던 거 뒷부분 조금 보여주고 나서 그거 앞부분 깨고 그리고 그 뒤에 12 다시 X 1.2배속 하는 것까지 해서 예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이것도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잘라야 될지가 큰 문제인데 자, 30분이잖아. 1시간 아니고 0시간 30분이에요. 예. 좀 표시가 이상해 가요. 30분. 그러니까 얼불춤을 한 노래가 한 2분? 2, 3분 되니까 29, 30, 27분? 아쉬워. 더 줄여야 되네. 27분. 27분도 조금 뭐야. 27분보다 더 가야 될수 있어. 왜냐면 이거 뒤에 그 잠깐 화면 그맵 선택하면 나오는 것도 있고 27분. 이거 어디야 근데. 27분 맵 선택 화면도 있고 1.2배 조금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더 가야 될 거예요, 아마. 아마 1, 2분 더? 생각해보니까 1, 2분 더 앞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뭐야? 오, 방금 되게 빠르게 지나갔는데. 27분 말고 이게 아마 느낌상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시도해가지고 깼던 그거 같은데. 그럼 한 이게 초반이니까 몰라요. 이걸 뭐야 이 아티피셜 차리옷을 차리옷? 이걸 어디서 시작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문제는 요걸 타임라인 막 이동할 때마다 요 시간 이동할 때마다 지옥이에요. 특히 오늘따라 더 지옥 같아 이게 느낌 맨 아니 아니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거 어디야 초반문가 이게? 재생을 해보는 게 확실한 것 같아.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대충 어디쯤에 있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어디 있는지라도 봐야 되니까. 얼마나 더 앞으로 가야 되는지.
근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돈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마지막 시도였을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 시도였을 거고. 아, 26분 44초네. 그러면은 한 26분 13초 28에서 한번 컷하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아, 기다려야지. 어? 아니, 여기가 시작인가? 아닌데? 근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이게 어쩌면은 그 이제 그한번 이제 죽고 이제 왼쪽 얼굴춤에 이제 왼쪽으로 이제 왼쪽 아니 오른쪽에서 이제 검색이 나왔다가 이제 아 찾아 조금 더 가야 돼요. 여기는 아예 실패한 거 나서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돼. 26분 아 13초 그니까 대충 여기 아 이쯤이면 적당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그이두 번째에서 죽은 거죠. 예. 그럼 그냥 차라리 지금은 3 제발. 아, 이쯤인가? 네, 이쯤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25분 56초에 56. 예, 숫자 딱 좋네요. 어, 뭐야. 여기까지 왔나? 잠깐만. 일단 잘라. 왜 여기 있어? 참, 그 프로그램이. 이게 무료긴 한데요. 제가 쓰고 있는 버전이 무료 버전이고, 뭐, 웬만한 거다 되긴 한데, 아, 조금 그렇긴 해요. 뭐, 지금 16 버전 나왔을 텐데, 몰라요, 저도. 괜히, 저는 특히 영상 편집 같은 거는 모르면 업그레이드 안 하는 게 낫다는 거를 느껴가지고, 그냥 지금 있던 데에서 안 바꾸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편집 프로그램 막, 그 버전 올라가고 나서도 조금 헤맨 적도 있고요. 제가 16이랑 15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는데 버전 올라가고 나서 조금 헤맨 적도 있고 뭐 이제 새 이제 그16 15 이렇게 나오고 나면 초기에 좀 버그가 있는 것도 있고요. 한번 봅시다 그냥. 아 맞아. 아 그냥 보는 것도 즐겨 온다. 조금 더 잘라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럼 좀 빨간색, 대충 빨간색? 아니면 그냥 이쯤에서 그냥 과감히 잘라버릴까? 3초 됐으니까, 한 2분. 아니, 2초 52는 3초도 뭐든 간에.
아, 몰라. 그냥 할 거야. 됐어. 가자. 가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거 얼굴춤, 이거 낄 때도 똑같이 계속 했던 말인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이 정도면 적당하겠네. 어, 됐다.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봐야지. 뒤쪽에. 뒤쪽 다시 한번 볼게요. 적당한 데서 내가 잘랐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아, 맞아. 작업 관리자 그 디스크 사용량은 예, 지옥입니다. 예, 그리고 그 리소스 모니터라고 디스크나 뭐 CPU나 뭐 그런 걸다 어디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윈도우에 예 요거 지금 요게 제가 마우스 클릭해 놓은 데가 얘가 지금 동영상 파일 읽고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아직이 예 아무래도 아이 지금 이 사태의 그 원인 중 하나는 원인 중 하나가 하드디스크일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SSD 있긴 해요. 예. SSD 있긴 한데 거기서 편집을 하면 좀 나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SSD도 살짝 좀 의심은 돼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왜냐면은 그 SSD 접근하는데 걸린 시간이 좀 심하게 오래 걸리는 것도 봤거든요, 제가. 예, 조금. 랄랄랄랄람. 아, 맞아. 나 뒤에 본다고 했지. 노! 웨이. 아, 이거 캡처해 놓자. 나중에 영상에서 영상 만들 때 썸네일 찾는 대신 이걸 딱 캡처해 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썸네일에 이난 리스폰딩 이거 이게 딱 썸네일 크게 띄워놓고 연지쿤 컴퓨터를 편집하는 게 지옥인 이유. 됐다 이제 다른 데로 스킵할 수 있겠네요. 여기로 가서 재생을 하면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둘 다네 이거 됐다. 제가 보통 그 영상 페이드아웃을 넣었잖아요. 그 서서 이제 껌라면 변하는 거를 계속 그거 제가 정해진 그 길이가 있어요. 5초예요, 그게. 그러니까 4분 아니 이제 4초 30 4분 4초 34면은 59초 3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뭘 하냐면요. 이거를 오페시티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정확히는 투명도인데 뒤가 검색이니까 예.
그 검은색으로 변하는 효과가 되죠.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거 말고 뭐 사각형을 띄워가지고 검은색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아그 볼륨이랑 그 투명도에다가 그 키프레임이란 걸 해놓고 그다음 마지막 프레임으로 가서 그 0으로 하고 요거는 마이너스 40 정도면은 충분히 줄어나. 아, 너무 했나? 마이너스 40 정도면 충분하고 나와요. 예, 네, 보통. 30분 만에 깼어. 근데 왜안 됐지? 뭐가 이상한데? 30분 만에 오, 맞아. 아, 제가 중요한 걸 잊었네요. 이 파일이 그, 예, 멀, 그 트랙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오디오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예, 아니요. 근데 중요한 30분 거는 만에 30분 만에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그 아무래도 그, 아마 제가 그 녹화를 할때 방송 녹화할 때 이게 나눠지게 설정했을 텐데 문제는 이거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예, 하나 지우는 게 나아. 안 그러면 소리가 이상해 보여 진짜.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아 이제 30분 만에 조금 안정적이네요 그나마 이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안정적이네요. 예. 그리고 들어갈 때는 5초가 아니 들어갈 때 이제 다 밝아지는 거 그거는 5초가 아니고 1초에 들어갈 땐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들어갈 때도 5초 하면은 너무 길고요. 그렇다고 나갈 때 들어갈 때처럼 1초라면 또 너무 짧아요. 그냥 1초 5초가 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0초 이거 난 마이너스 40 하면은 아, 젠장. 아, 할수 있었는데. 네, 연타가 저 계속 이어지니까 조금 힘들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 예스! 깼어! 방송 퀴즈 얼마 된 거야, 지금? 29분? 그렇게 길진 않네. 절대 안 해, 이거. 그리고 또. 29분? 그렇게 길진 않네. 절대 안 해, 이거. 여기다 텍스트 하나 넣읍시다, 그래도. 그, 절대 안 해라고 했는데. 예, 뭐, 편집, 그냥 간단한 거, 그냥 보여주는 거죠. BM, 배달민족 주화체 쓰거든요, 제가, 보통. 그, 테두리 넣을 수 있는데, 글자에 대해 테두리 넣을 수 있는데, 그걸 쓰면 퓨전? 퓨전이란 걸 써야 되는데, 문제는 퓨전이 사양을 뒤집게 잡아먹는 기능이에요. 제 컴퓨터 불타요, 진짜. 아니, 진짜로 불탄다는 건 아닌데, 예, 힘들어요. 그래서 제 영상 중에 몇 개는 이제, 글자 테두리가 있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없는 게, 그,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글자 테두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쪽 테두리예요. 아, 안쪽 테두리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너무 두꺼우면은 안쪽 테두리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보면은 바깥쪽에 이제 테두리가 씌우는 게 아니라 글자 안쪽으로 테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16은 뭐 안쪽 테두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15 이제 저도 물론 찾아봤는데 이거 할수 있나 혹시 15에서도 그 퓨전 없이 예, 안 되더라고요. 그 찾아보니까 이제 그 없다는 거에 대한 좀 기능은 뭐 그런 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이걸로 돌아가서 예. 예, 뭐. 절대 안 해, 이거. 이거는 그 여기다가 좀 사운드 효과를 넣긴 조금 그러니까 이 영상에 아니야 이게 아니래 여기다가도 오페시티를 넣은 그 투명도를 넣었는데 이거는 한 1초 3분 20초 중에 4분 아니 27초니 27초 23이니까 28초 23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가기 1초 전에 어이 노노노노노 31초 23 가서 가서 넣고 잘못했다 근데 이거 반대로 했어 여기를 100으로 하고 예 됐어요 오 마이 갓 이거 다 넣지 말고 일단 이거 깨는 걸 어차피 못 깼으니까 12를 요거 나오기 전에 여기를 시작 여기 시작점에서 어디서 자를 거냐면 대충 여기 이렇게 아, 귀찮다. 예, 아니요. 예, 뭐, 예, 여기서 자르고. 예, 아니요. 다시 한번 보자. 방금 여기서부터 퀴즈 얼마 된 거야, 지금? 29분? 그렇게 길지 않네. 절대 안 해, 이거.
아니요. 30분 만에. 아니면 어쩌면은 그 마이너스 40이 너무 컸을 수도 있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30이면 될것 같기도 해요, 그냥. 30이면, 40은 왜냐하면은 너무 낮추면은 그래프 경사가 커져가지고 30분 이게 만에. 내려가는 게 네, 적당하네요, 이게. 그럼 시작도 똑같이 30불에서 조금 이제 경사를 좀 줄여야지. 네, 괜찮네요, 이 정도는. 이렇게 그냥 자르고 붙이면 되는 영상을 한 30분 편집하고 자 이제 예, 뭐 적당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예, 귀찮으니까 바탕화면 조금 에바고 바탕화면 좀 에바고 예, 뭐 장난이고요 예. 그 제발 그만 예, 하드 속도도 문제예요 솔직히 이거 하드거든요 지금 이거 들어가 있는 데가 여기가 아 진짜야? 오케이 워크 예, 프로젝트 예. 프로젝트 게임 비디오 여기다가 아도파이 12가 아니라 아, 사실 12단계 1.1배 아니 1.0배속 올리려고 했는데 월그 기본 배속 이 기본 배속 올리려다가 기본 배속을 한걸 올리려다가 제가 사실은 그두 번째 채널 이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원래 그 쓰다가 안쓴 채널인데 최근에 다시 써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이유 자세한 이유 설명하자면 긴데 길어서 여기서 얘기 안 하는데 그에뭐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있어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안 올리고 있었어요. 그 10일 안 올리고 있었는데 1.1배속 해보니까 뭔가 할 만한 거예요, 되게. 그래가지고 뭐 해보자 해서 그냥 생방으로 뭐 생각보다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뭐 30분 대략 총 클리어 타임 한 30분 3, 40분이면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닌 걸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12가 듣기로는 이게 그 배속이 올라갈수록 이제 난이도 그 갭이 그 난이도 차가 크다고 하거든요. 근데 12가 특히 약간 좀 그럴 만한 게 그 삼각형 때문에 특히나 저같이 이제 한 손가락을 하는 경우는 예, 더 어려워지죠. 예, 그리고 1.1배도 한 손가락으로 한 거예요. 그 키보드가 이제 그걸 보여주려고 이제 제가 저 밑에다 카메라를 한 거였는데 근데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카메라가 그 싸구려라 그 예, 뭐잘 보이긴 하는데 뭐잘 보이긴 하는데 첫째로는 카메라가 그렇게 그 되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보통 이제 한 번에 1초에 한 60번 정도는 이제 그 60번 정도는 찍혀야지 이제 그 볼만한 이제 수준의 막 끊김이 안 보이는 잘안 보이는 적어도 네. 그런 게 나오는데 저는 그건 30까지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안 보이는 거는 제가 키를 이제 손가락 올려놓고 이제 약간 살짝씩 누른다는 느낌이 좀 그것 때문에 잘안 보여요. 카메라에 캡처가 잘안돼 그게. 왜냐면 저는 그냥 D키에다가 손가락 올리고 그냥 똑똑똑똑똑 하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연타해야 되는 부분에선 조금 눈에 띄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는 D키에만 진짜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손가락이 이제 떼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아마 그 영상 보시다 보면은 손가락이 떼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다른 손가락을 이제 위로 올리고 그때부터 이제 D키만 이제 주구장창 연타하는 거죠. 어 뭐야? 어 근데 왜? 아니 별거 아니에요 하려는 거 지금 저장할 경로를 고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예요. 진짜로 저장할 경로 고르고 있다니까요. 어우 나. 몰라요 저도. 네, 저장할 경로 고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동영상에서 이제 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냥. 예. 네. 놀랍게도 이 영상은 지금 고작 3분짜리 영상을 그것도 별로 막 자막 같은 것도 없고 별로 거의 없고 그냥 좀 자르고 뭐 그러고 하는 영상인데 예 벌써 37분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예 정말 놀랍네요. 37분. 아 이제 왜안돼 이거. 만약 이걸 끄면은 제가 이걸 끄면은 지금 저장이 안 되고 다 날라가지고 다시 편집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거 프로젝트 자동 저장이 켜져 있긴 한데 이건 프로젝트를 아직 저장 안 했거든요, 아예. 그래서 얘가 그 아직 뭐야? 뭐랄까 임시 프로젝트라 해야 되나? 약간 어, 됐다. 됐다. 오 마이 갓. 어, 됐다. 아무튼 임시 프로젝트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라. 일단 저장을 해야겠어, 근데 진짜로. 이거 하고 왜냐면 이 편집 프로그램도 가끔 그뭐 자기 맘에 안 들면 안 들는 건지 뭐 어쩐 건지 몰라도 가끔가다 이제 충돌 나거든요 얘도. 얘 충돌 나가지고 어 충돌 났어 어떡해 하면서 막 이렇게 창 충돌 났다고 창 띄우고 어떡해 하면서 충돌 났다고 창 띄우고 그러거든요. 예 조심해야 돼요. 이거 세이브 눌러놓고 경로만 고르는 거거든요. 아직 렌더링 안 하고. 근데 이 영상 이제 올라갈 때 아니야 이 영상 이제 이 영상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그 알아두셔야 될게이 이번에 그 렌더링 하는 것까지 다 올리진 않을 거예요. 렌더링 하는 과정까지는 다 이제 찍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40분이 될지 50분이 될지 이 영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거는 이 영상을 찍기 전부터 편집하고 있었어요. 뭐 물론 대부분의 작업은 이 영상 내에서 했지만. 자, 그래서 예. 1080으로 제가 녹화본이 720인데 이제 방송 아니 유튜브 올릴 때 1080으로 하는 거는 그 이게 압축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약간 손실? 약간 그런 걸 조금 이제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1080으로. 뭐 그리고 뭐 텍스트 같은 거 이제 글자 같은 거 넣으면은 그거라도 1080이잖아요. 사실상 원본 영상은 720이지만 그거라도 1080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1080이 아예 의미가 없는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네. 오히려 720에다가 720으로 그냥 다시 하면은 원본에 있던 거에다가 더 약간 더 뭉개질 수도 있고. 네. 어, 네. 그래서 아무튼 유튜브에 1080으로 하고 큐에다 넣고. 아니 진짜. 아니 진심으로 진짜. 아니 근데 이렇게 느리지 않았는데 평소엔. 큐에다 지금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냥.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른 거. 그냥 야 이거 여기 있는 것들 야 이거 이 설정 가지고 그냥 이 목록에 넣으라고 한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있는. 어 됐다 됐다 이렇게 하고. 아 맞아 저장. 아 몰라요. 아
오, 이거면 되겠죠. 저장하고 렌더링 시작 하면은 예, 이제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어. 12분? 11분? 예, 제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참고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제 컴퓨터는 진짜 구려요. 구린데다 변모까지. 예, 예, 벌써 CPU 불타고 있죠. 자, 한번 위에서부터 얘기해보면 코어 i3. 예, i3요. i3 2130이에요. 업그레이드 안한 거고, 이거는 원래 매 원래 있던 그 브랜드 데스크탑컴에서 업그레이드 안한 거고, 그 메모리는 4기가에서 최대 무려 최대인 8기가로 올렸고요. 그리고 SSD랑 하드디스크 이거 다, 아니 SSD는 산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다른 어떤 컴퓨터에서 그 240기가 꺼내온 건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 응답 시간이 별로 안 좋고 또 봤어요. 예.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샀어요. 예, 믿을 만한 회사 걸로. 그리고 예, 이거는 예, 그냥 랜선이고, 그래픽 카드는 샀어요. 970을. 문제는 CPU가 i3라 제 성능 못낼 때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픽 카드는 이 그래픽 카드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예. 근데 확실히 그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픽 카드를 쓰긴 써요. 예. 그 영상 처리에 비디오 인코딩에 그 쓰긴 쓰네요. 지금 봤는데. 예. 뭐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예, 제대로 지원하네요, 다행히. 가속을 이런 거. 근데 그럼 CPU도 지금은 조금 낮고, 예, 뭐 그렇네요. 예, 아무튼 이게 예, 제 편집입니다.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항상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예,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최악인 날중 하나네요. 편집하는 게. 예. 아마 근데 이게 그 영상이 제가 자주 안 올라오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설명해요. 그래도 예. 컴퓨터가 예, 많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 이제 이거 말고 이제 게임 영상을 편집할 때 그거를 얘기해 보면은,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영상이 한 원본이 아 이거랑 비슷해요. 사실 이것도 생방송 보내니까. 단지 그거랑 다른 점은 그 일반 게임 영상이나 아니면 그냥 노가리 까는 영상은 그냥 뭐좀더 이제 좀더 잘게 쪼개진다고 봐야죠, 여기서. 예. 그 잘게 쪼개는 걸 먼저 하고 하면은 조금 편하긴 해요. 그 뒤부턴 잘게 쪼개는 걸 이제 먼저 해가지고 뭐 10분, 8분, 뭐 어쩔지 뭐 4분, 3분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편집을 하면은 조금 편하긴 해요. 첫 보통 컷 편집을 하고 한다고 하죠, 이거를. 컷 편집을 하고, 컷 편집이라고 이첫 과정을. 예, 그렇게 하면 조금, 예. 제가 적어도 이렇게 막 여기저기 점프하면서 돌아다닐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 나아요, 그러면. 근데 이런 케이스는 조금, 뭐, 이렇게 컷을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해요. 예. 그래서 컷만 이제 하루 소비하는 때도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오늘이 좀더안 좋긴 한데, 제일. 예. 아무튼. 예, 이렇게 편집하는 걸로 3분이야? 3분 한 되는 편집하는 걸로. 46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아마도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유튜브에 올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OBS를 약간 일시 정지를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업로드 할때 다시 올게요. 그러면은 한 가지 인식이 있는데, 이 비디오 인코딩이 정확히 이 프로그램에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OBS도 있거든요. 아니, OBS도 잠깐만요. 예, OBS네요. 예. 비디오 인코딩은 OBS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설정에 어디 갔어? 아웃. 예. NVENC 그 엔비디아 하드웨어 인코더 설정 해놔 가지고 예, OBS가 쓰고 있는 거였어요. 예. 예, 이놈은 글쎄요. 아마도 CPU를 쓰지 않을까? 예, 이 불쌍한 CPU로 비디오 인코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참 안타깝죠. 예, 조금 안타깝죠. 근데 일단 일단 지금 조금 상황을 개선시키려면은 예, 일단 이 레식 다운로드 하고 있었네요. Oh no. 예, 레식 다운로드. 예, 뭐 오늘 조금 상황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일 수 있어요. 예. 레식 다운로드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뭐. 솔직히 레식을 자주 하지도 거의 자주 하, 거의 하지도 않긴 하지만. 예, 뭐 근데 예, 뭐 그래서 이게 오늘 좀안 좋았던 그런 게될 수도 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네, CPU를 확실히 많이 갈구긴 해요, 제가. 뭐 i3로 편집을 하고 있는 것부터 느낌 오셨겠지만 평소에 조금 많이 갈구긴 해요, 얘를. 예, 뭐 그래서 예, 조금 나아진 것 같네요, 느낌이. 예. 디스크 예, 아직 배포네요. 예. 예, 뭐 아니 아까 전에 근데 이거 오늘 이 편집 프로그램 켰는데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했거든요, 제가. 예, 좀 이상했는데 윈도우 내장 안티바이러스가 검사하고 있더라고. 예, 왜안 걸리자고 시작 메뉴 열고 이거 프로그램 한 10번을 클릭했더니만 작업 관리자는 프로그램에 10개 떠 있더라고요. 여기 디테일즈 가보니까 그 자세히 보기 가보니까 리졸브가 막 10개씩 막떠 있고. 예, 네, 그러네요. 예, 네, 지금 뒤에 보니까 이제 1.1배 이제 메인 하는 거 하고 있네요. 예. 네. 예. 네. 아까 전 CPU가 좀 사용량이 낮았죠? 생각해보니까. 예. 네. 그, 예, 아마 디스크 저거 때문일 것 같아요. 이제 좀 8분 남았네요.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할 동안에 썸네일 작업하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썸네일 작업을 합시다. 자, 썸네일. 이제 제가 또 찾긴 귀찮기 때문에 제가 제 트위치 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약간의 치트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긴 한데. 고스톤이 방송 중에 있네. 약간의 치트라 해야 되나 그런 거긴 한데, 아니면 제가 이것 때문에 그 트위터 올린 것 때문에 제가 클립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클립이 이게 또 장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가면은 어디로 갈수 있을 텐데. 네, 전체 동영상 보기로 가면은 아마도 이 시간으로 갈 거예요. 예, 네, 맞네요. 예스!
이거 찍었네요. 이걸 찍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 안 나온 상태로 안 나온 상태가 제일 중요해 이게. 그막 플레이 막 재생 일시정지 막 그런 거안 나올 때가.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러고 720으로 맞추고요. 뭐 예. 720 살짝 늘어나긴 하는데 그 캡처한 거에서 오 1픽셀 늘어난 거 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그다음에 아두파이 11을 가서 아마도 그냥 이 썸네일을 쓸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12단계에 이제 올리려고 작업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거를 그리고 여기다 아마 1.1배속이라는 걸더 놔야겠죠. 근데 조금 고민이네. 아니면 이미지를 이제 조금 이제 휴나 그런 거 낮춰야 되나 조금? 예. 몰라요. 원본이 어땠는지 보자. 예. 예, 조금 그냥 화질 차이가 보이긴 하죠. 이거는 제가 아마도 그 트위치 방송 안 했으니까 제가 이거 이 컴퓨터 OBS로 했거나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예, 그냥 뭐 화질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고. 편집 다 돼가는 아 이게 이제 렌더링 다 돼가는데. 그러면은 아마도 예, 썸네일 만들고 있다가 저거하고 예. 아마 썸네일 다 만들면 다시 돌아올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연지코는 뭐